하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음식 티미방 안동창시 1670년경 원문입니다. 고문이고요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, 밑술, 덧술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7일 후에 독하고 좋은 술을 얻을 수 있다. 이렇게 팁도 나와 있습니다. 사시주 두 번째 상가 요록 전순이 1450년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쌀 세 마리를 쓴다 해가지고 14일이 지나면 맑아져서 더욱 좋다.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. 조리법 밑술 1 백미 한 마리를 씻어 물에 불려 고운 가루를 내어 끓는 물 세 마리를 섞어 죽을 수어 차게 식힌다. 2 식힌 죽과 누룩 한 대 5홉을 함께 섞어 담는다. 덧술 1 3일이 지나 백미 두 마리를 충분히 쪄서 차게 식힌다. 2 밀가루 3홉을 먼저 항아리에 넣어 섞어준다. 3 그 다음 찐밥을 넣고 섞어 단단히 밀봉한다. 7일이 지나서 쓴다. 14일이 지나 맑아지면 더욱 좋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